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 본문 가운데는 제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 바나바와 또 바울의 중요한 전도 전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의 전도 전략 혹은 선교 전략은 매우 지혜로운 전략이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또 이방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다가갔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이고니온 전도와 그리고 루스드라 전도, 두 지역 전도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앞서 있는 이고니온 전도는 유대인 전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루스드라 전도는 이방인 전도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서 세 가지 특징들을 생각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고니온 전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바울이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그것은 유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전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을 때 상당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죠. 어쩌면 우리 같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금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 그 안에 그 동족 유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회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는 마음인 거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하느냐 하면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되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친척,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먼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고요. 또 그들을 만났을 때에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귀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이고니온 전도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모습 한 가지는요, 주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담대히 말한 것은 두 사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입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누군고 하니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전도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부족한 나, 연약한 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혼자의 복음 증거라면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를 통하여 전능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복음 전도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 하반부에 보면 주께서 무엇을 증언하셨느냐 하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여기 은혜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The word of his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나면서부터 평생 율법을 듣고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 마음속에 정말 평안이 있나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자 규정들을 따르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나요? 누구보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고 그는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정도로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켰지만 그 안에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완전히 주님께 붙들려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죠.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듣고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안에 감당 못할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샘솟았음을 바울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기와 같은 동족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율법을 듣고 있는 그들을 볼 때에 그는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무엇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집니까? 우리의 행위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누린 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전도에 힘입어서 1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 상당수가 주님께 돌아왔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루스드라 전도의 특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말씀이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원어에 보면 엄마 태에서부터, 배에서부터 그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분입니까? 그에게 평생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소망이었겠습니까? 그가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듣는 그의 내면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안에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걸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 말씀이 주어지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확인하고 그를 주목하여 일어나라 할 때 그가 평생 걷지 못했던 그가 일어나서 걸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복음은 믿음을 일으키는 거죠. 두 번째요, 전도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보도듣도 못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을 루스트라 시민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서 그들이 믿고 있던 신화 그대로, 이야, 제우스 신이 강림했나 보다, 헤르메스 신이 강림했나 보다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신격화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어가면서 말립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요, 우리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을 고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모든 영광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전도할 때 우리는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전도할 때 일반 은총, common grace에 근거한 일반 계시와 그리고 또한 특별 계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개혁주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지금까지는 주 예수의 십자가 부활 이전까지는 모든 민족들이 죄 가운데 자기 길을 가려 할 때 그것을 허용했지만, 그러나 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 계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변명하지 못할 것은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를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일반 은총, 택한 자 외에도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을 다 허락하심으로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 계시의 씨앗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 seed of religion이라 합니다. 종교의 씨를 누구에게나 주셨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계시를 주셨는데 이제는 일반 계시뿐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함께 주어졌다고 말씀하면서 전도를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와 같이 지혜롭고 효과적인 전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